10만 개 얼마 나고? 10만 개 4kg? 4kg 정도? 피클로세요? 10만 개 됐으니까 마이너 4kg 하면 되겠다. 운동할 때 긴 바지 처음 입었어 올해. 아 불편하네. 상체 약간만 숙이고 흉추 들고 좀 더 숙여봐. 오케이, 어깨 밑으로 당겨봐. 내려봐. 오케이. 가자. 둘, 셋, 넷. 많이 하면 안 좋은 것보다 프레스 비중이 좀 더 높으면 좋지. 초보자는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일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다룰 수가 없고 또 어깨를 전체적으로 쓰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깨 볼륨감을 위해서는 프레스를 많이 해야지. 근데 근육도 없는데 굳이 이런 단일 운동을 할 필요가 있나?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오케이. 옛날부터 많았지 않나? 옛날부터 차고 넘치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 좀 잘 걸러 해줄 수 있다고 하나? 어느 유튜버든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설명을 하실 건데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유튜버 영상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잘못된 것도 알고 본인 스스로가 또 잘 맞는 것도 알고 해야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좋은 정보, 안 좋은 정보를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다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요거 조금 해봤다가 저거 조금 해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도 있지. 사실 보디빌딩 하면서 그 내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운동 철학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 잡히면은 그 방식을 조금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게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근데 요것도 조금 해봤다가 저것도 조금 해봤다가 하다 보면은 사실 약간 좋은 움직임? 이런 걸 요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당연한 말이긴 한데 사실 좋은 움직임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운동을 놀이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운동은 운동다워야 되는데 그 정도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없지 않나. 진짜 운동답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에서 자기가 얻고 발전하고 싶으면 그만큼 힘들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정보 과도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게 맞는지도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그것보다 사실 진짜 운동하면 힘들어요. 숨도 차고 땀도 흘리고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로 운동하는 게 먼저야.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정보들 하나씩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효율을 따지면 안 되는 것 같아. 프레스 가자. 오늘은 그 평소보다 인클라인 경사도를 좀 더 많이 누워서 그 어깨를 조금 안전하게 쓰는 개념으로 윗가슴하고 같이 전체 라인을 쓴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고 대신 어깨에 걸리는 부하 자체가 수직으로 했을 때보다는 사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윗가슴을 같이 도와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인클라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전면 어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옆으로 팔꿈치 그냥 옆으로 벌리기만 벌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관리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몸에 보이지 그래도. 관리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도 워밍업 세트야, 여기까지도. 이제 본 세트 이제 들어갑니다. 본 세트 할 때는 이제 내가 한 6에서 8회 할 수 있는 무게 설정하고 혼자 힘으로 6에서 8회 정도 하고 조금 더 강도를 내고 싶으면 강지 반복 보조받아서 한 두세 개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 세트에 조금 쏟아보는 식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한
한 세트에서 한 두 세트. 지금 텐션 여기다 걸어봐. 나 밀면서 살짝 밀어서 걸었나? 네. 오케이, 바로 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아, 방금 죽을 뻔했다. 본 세트 할 때 네. 혼자서 6개 정도 하고 네. 강제반복 한 3개만 붙여줘.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신경 옛날만큼 안 쓰이지. 옛날에는 숨 쉬는 거 조심해서 쉬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최대한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해서 그냥 원래 운동하듯이 집중해서 좀 강도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8개 넘어가기 힘이 남으면은 이게 본 세트가 아닌 거지. 본 세트에 힘을 몰아붙이는 게 좀 스킬이 필요. 무게 설정도 잘해야 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무게가 잘 들린 날도 있고 안 들린 날도 있으니까 이제 워밍업 세트에서 그걸 대충 파악하고 이제 본 세트에 힘을 다 쏟아붓는다 느낌으로. 나도 이렇게 훈련을 본 세트에 집중해서 하는 훈련 방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뭐 비시즌 때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5나 32가 내가 봤을 때 본세트 무게고 형님은 50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멋있었다 이제. 오케이. 6개 이상 돼야 돼. 6개에서 8개 하고 6개 성공하면 세이브 서브 들어갈게. 하나, 둘, 좀 더 받아주고 셋, 다섯, 힘이 또 하지. 여섯, 8개 하자. 일곱, 여덟, 서브 한다. 쭉 하나 더. 오케이.
여섯, 가자.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다 푼 상태에서 얘를 살짝만 뒤로 끌어버려. 어깨 위치를 앞으로 풀어트리셔야 맞지. 전이 살짝 후인. 오케이, 이 상태 고정. 하나씩 구부려. 오케이, 그럴 거. 하나, 둘, 멀리 벌려. 셋, 그렇지. 넷. 팔 펴지 말고 구부는 상태에서 둥글게. 오케이, 텐션을 지금 살짝 벌려서 텐션 걸어놔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꺼. 지그시 하나, 오케이. 둘, 셋, 굿. 네, 팔꿈치 고정.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어이. 형 경험에서는 완전 노 베이스인 사람이 이제 몸을 그렇게 막대기까지 얼마나 근데 이게 진짜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같이 땀 흘리고 수업 해보고 했지만 그 누구나 처음엔 다 열심히 하거든. 근데 한두 달 지나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 남들하고 좀 다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될 사람들은 좋아질 사람들은 달라. 그냥 해보면 딴 게부터 다르다. 마음처럼 누구나 다 1등 하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하지만은 그 시합 준비하는 분들 한해서 다 누구나 1등 하고 싶다고 준비를 하지만은 1등은 한 명이 하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또 땀 흘리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1등 할 사람들은 딱 달라. 모든 부분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진짜 자기가 많은 걸 걸어야지, 많은 걸 포기해야지 이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 이 운동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떤 걸 내가 얻으려고 할 때는 그만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진짜 요새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잖아 사실 트레이너가.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회의감이 제일 많이 들 때가 내가 믿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는 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라든지 제자들이 진짜 말만 이렇게 이번에는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작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이제 몸 관리를 안 하고 무너지니까 근데 자기는 또 이쪽으로 성공하고 싶어. 이쪽 업으로 자기는 잘 되고 싶고 또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 늘. 근데 그럼 그렇게 하면은 진짜 1년만 네가 좀 다른 사람이 돼봐라. 1년만 좀 진짜 이 운동에 미쳐가지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해도 진짜 뭐 몇 번이고 약속을 하거든 내 앞에서 진짜 보여드린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나고 나서 한 달 지나면 다 똑같아. 뭐 그러면서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트레이너가 하고 싶다 하거든. 트레이너 하면서 매일 밤마다 술 먹고 그런 것도 스토리 뭐 인스타나 SNS 이런 데 올리고 이러니까 아 그런 거 보면은 사실 화딱지가 많이 나지.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말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예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 것만 봐도 대레들은 다르다니까 처음부터. 그 애들은 말만 하는 애들이고 아 갑자기 또 승질 날랐네. 니 그러지 마라. 오케이. 아, 고생했다.